같은 종류의 빵이라도 반죽할 시간, 굽는 온도와 만나는 재료에 따라 똑같이 태어나는 빵은 하나도 없다. 뭐야, 이 강렬한 요구야? 여기 사장이 안부빵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한정 판매를 하는데 그날의 안부빵을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. 뭐? 한도우한테 또 쫓겨났다고? 방송이 코앞인데 한도우 섭외가 아직도 안 돼서 쩔쩔매면 어쩌자는 거야? 보통 그런 절박한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. 우리 프로그램에 한 번만 출연해줘. 한 번만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시면. 하이, 마이 룸메잇. 베이커리 3대천원. 너도 해야지. 할 거야, 난. 도장 탄다! 떡이든 빵이든 똑같이 사람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음식이에요. 저 이번 프로 나가서 아버지가 틀렸던 걸 입증할 겁니다. 날 위해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그 기회가 다시 좀 봅시다. 지금 실수하셨어요. 저 거지 같은 작가 하나 때문에. 최고의 경지에 있을 때 추락하는 게 가장 좋은 시점이지.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? 아님 정말 기억이 없는 관계인 거야? 기억이 사라져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진심, 사랑이라는 거. 베일에 가려진 천재 파티쉐 한도우 파티쉐입니다.